영광이죠. 영광, 영광에서 잡은 거예요? 네. 백합이요? 영광에서 영광이. 아, 신기하네. 엄청 크네요, 이게. 좋죠. 사장님께서 영광, 사장님 영광 주시죠. 약간 커, 커. 네. 그렇게 들어요. 문 앞에. 네. 국물 기가 막혀버려요. 아, 기가 막히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이야, 좋죠. 그럼 우리 국물 먼저 먹어봐야지. 이 바다의 향이다 진짜. 완전 찐데. 영광, 영광에서 온 조개라고. 영광. 이야, 백합. 영광 성이도 한번 봐. 대한민국 성이도라는 게 있는데. 국물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편한 것 같은데. 태장님 거 좋고. 안 보시죠. 국물 맛 좋죠? 깔끔하다. 비린내도 없고 깔끔하다. 깔끔하고 달아 달아. 달아? 응. 달아. 달아야 향. 맞아. 달다는 표현이 맞네요. 오늘 진짜 단맛이 나네. 그래. 끝날 달잖아. 식으면 식을수록. 백합이 몸이 굉장히 알이. 감기 올라가고 축축할 때 있잖아. 알이 크다. 되게. 바지락하고 또 처음 뜨는 게 바지락이 하얼라 미셔요. 바지락하고 비교 안 되지. 막 국물 달아. 아, 뽀얀 국물하고 이렇게 뽀얀 이게 백합이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타우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만성 피로를 풀어주고 충곤증 물리치는 데 최고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 먹을 때 마냥 취해서 간장 감사하기도 할 거라고 하고요. 기를 보충해주고 생맥을 생성해가지고 여성들한테 특히 좋다고 합니다. 열을 내리면 효능이 탁월하고 해독 기능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백합에 효능이 아 저기 있는 거 읽으신 거죠? 우리 여기 헤럴드 경제 기자님, 이번에 자영업자들 위해서 책도 천명하고 인터뷰하고 책도 쓰고 여기는 교통방송 차차차 진행자, 다 유튜버들. 저희들이 인정 그래보잖아요. 와, 뜨거워요. 연기하고 있습니다. 연기. 지금 연기 하나 찍는다고. 연기 아니야. 진짜 뜨거워. 진짜, 진짜. 아, 이거 찍어 먹어야 되는 거야? 아, 뜨거워. 백합은 그냥 먹어야 된다. 와. 아, 먹고 있는 도중에 전이 왔습니다. 백합전. 이야. 전은 이제 큰 게 전. 전라도. 전. 전이 이제 크게 이렇게 나온 줄 알았더니 따로따로. 아, 간이 있어요. 나와서. 네. 요것도 맛있게 보이네요. 볶음밥. 우와. 아이고. 뜨거워요. 백합 조개 소고기. 우와, 우와. 소고기 때문에 약간 식혔을 뿐이다. 식욕이 막 살아나. 식욕이. 어? 맛있다. 내가 말 자, 고추 하나 못 드릴게요. 자, 짠. 봐봐. 아, 역시 좋네. 아, 좋죠? 치즈야, 치즈. 사모님, 여기 치즈 조금만 더 주실래요? 네. 이제 같이 치즈에다 넣으면 많이 먹어도 되는 것도 많이 먹어. 옛날에 먹었어. 그렇지. 옛날에 우리 전라도는 이산이지 밑반찬이지 전라도는. 또 어머님이 요리 좀 하세요? 요리 하세요? 요리 해줘. 해줘. 옛날 같지 않은데. 아, 그래도 해줘. 요리 하죠. 옛날에는 아, 근데 귀찮으신가 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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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삐게 먹어도 맛있겠어. 맛있어, 맛있어. 아삐게 먹어도 맛있겠어. 너무 좋아. 옛날에 어떻게 먹었던 거 아닙니까? 새우도 잘 맞으시네. 맛있어. 아삐게 먹어도 맛있어. 가장 성공한 게 많이 들어요. 맛있는 건 뭐야? 어떻게? 참 신선한 맛이에요. 의자, 의자. 의자 표현이야. 아, 이거 좀 많다. 근데, 그것도 무생채. 무생채. 네. 무생채? 무생채? 응. 김치 종류 생활집이